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 이게 되게 슬픈 거구나. 나 못 할 것 같아. 어. 오랜만이다 우리. 외식? 어. 그러니까. 어때? 고향에 온 기분이야? 뭐? 고향? 오빠 맨날 인도 요리 먹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난다 그러잖아. 어? 고향이 인도야? 어? 할머니가 인도 분이세요? 옛날에 문제 푸는 예능에서 자꾸 인도 수학자라고 해가지고. 그 세월간이 그 영화에서? 나 깜짝 놀랐네. 정말 아주 1차적인 그런 질문이네. 진짜라서. 할머니가 인도 분이세요? 나 진짜 줄 알았어. 나 또 은근히 단순하잖아요. 내가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야. 나 그거 아니야. 옛날에 그... 인도 수학자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니까 나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잖아 처음에 연애할 때. 믿었어?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랬잖아. 오빠 나랑 똑같잖아 배대하시다. 이렇게 전화 주고. 넌 인도 커리 좋아해? 나 진짜 좋아해. 맛있잖아. 이게 치매 예방? 뭔가 좋대. 커리가? 강황. 강황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UCLA의 스몰 교수가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실제로 근거가 있구나. 인도도 수학 잘하잖아. 있네. 머리 엄청 좋잖아요. 강황이 카레가 너무 좋대. 많이 먹어야겠다. 오빠 세트도 있어. 세트? 응. 커리 시킬 거니까 일단 커리부터 볼까? 난 치킨 마크니랑 빨락바니르. 빨락바니르도 카레 이름이야? 응. 아이고. 아, 저런 것도 꼼꼼하시. 오빠 메뉴판 진짜 오래 보는 것 같아 항상. 글씨가 많잖아. 다 읽어야지. 에? 근데 다 안 읽어도 대충. 여기서 제공할 수 있는 걸 다 알아야지. 아, 저걸 다 읽어야 돼요? 그래도 큰 글씨는 한 번씩 다 읽어보는 편이에요. 꼼꼼하네. 어허. 그러면 제가 나 하나 고를게. 나는 양고기 하고 싶어. 램커리. 오, 맛있겠다. 근데 거기에 요구르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좀 덜 맵게 할 수 있냐고 여쭤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치킨 마카니? 응. 너 막하는 거 아닐까? 너 막하는 거 아닐까? 아, 이런 드립은 싫어. 이런 드립 자제 부탁드립니다. 치킨 마카니? 그리고 난 좋아해. 그러니까 난 시켜야지. 와 진짜 여러 가지 종류 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 웃을 때 자존심 상해. 이런 거 웃을 때 자존심 상해. 다희 씨가 웃으면 이 벌은 못 고칩니다. 웃으면 안 돼요. 저 정도 일반인들이 저 정도면. 괜찮아. 아니 뭐 전문 분야가 아닌데 저 정도로는 뭐 저 정도로 다 놀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 정도 양이 괜찮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쪽에 다 전문 분야들이니까 뭐 그쯤은 하는 건데 일반인들이 뭐 저렇게 노는 거면 일반인 바뀌어. 일반인들은 괜찮대. 오케이 다 골랐다. 골라야죠. 어? 내가 해? 내가 해? 잠깐 연습하고 연습. 내가 맨날 하잖아. 오늘 오빠가 해봐. 램 칠리 커리. 잘 골라놓고 왜. 팔락파니를 다 기억하잖아. 치킨 마카니. 저걸 연습을 하는구나. 아 그렇지. 사람 대하는 거 어려워했지. 맞아. 메뉴 이름이 어렵고 그러면 좀 더 어려워하는 편. 그냥 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면 되는데. 소개팅할 때처럼. 멋있게 해봐. 소개팅할 때처럼? 어. 오빠 덜덜 떨면서 오빠가 시켰잖아. 응? 네? 내가 그 모습에 반했잖아. 힘들어. 주문 힘들어하는 주문 모습. 주문 멋있게 하는 모습에? 아니, 멋있지 않게 하는 모습에. 그럼 해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너무 웃긴 거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아니, 뭐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냥 주문하면 될 것 같은데. 심지어
아름다움은 멀리 있지도 어렵지도 않아요. 듀얼소닉 하나면 충분하니까. 깊이의 차이가 탄력의 차이. 듀얼소닉 맥시멈. 라거가 완성된 순간 한 번 더. 더블 숙성으로 강렬하게 터진다. 부드럽게 강타한다. 라거의 반전 켈리. 나우 나이트크롬 4월 27일 출시. 아침의 고민을 덜어주는 색깔별로 갖고 싶은 없었던 약속까지 만들고 싶은 좋은 옷 당신의 생각으로 만들다 굿웨어 탑10. 어 심지어 아 어 진짜 나도 긴장이 되겠는데? 네, 주문할게요. 예. 한국말 잘하신다. 네. 거리. 예, 어떤 걸로 거리요? 야. 근데 저런 분들 요즘에 한국말 되게 잘해. 한국어 이장훈 씨보다 잘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떤 걸로 거리요? 치킨 마카니. 치킨 마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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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치 칠리 커리. 램 칠리 커리. 네. 발락 파니르. 발락 파니르. 난. 버터 난. 네. 네, 버터 난 하나. 네. 아하. 마실 거 먹을 거야? 콜라. 콜라. 응. 콜라 하나요? 네. 제로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렇게 낯을 가리면 공연은 어떻게 해요? 공연은 다른 거지. 그래도 뭐 네, 무대에 오르는 거니까. 관객들 보면서 하긴 해요. 땅바닥 보고 해요. 뭐 어떻게 해요? 그건. 아, 뭐 가끔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훑는 정도? 아니 근데 무대에서는 사실 호응을 막 끌어내야 되니까 좀 액션을 좀 크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제가 그 베이스 기타를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바빠. 근데 아 이거 하느라고 아 네. 뭔지 알겠. 이거 하면 정신 없거든.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한 번도 이거 한 적 없어요? 이렇게 저는, 하신 적 없어요? 어 겨드랑이는 전 아직은 못.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치킨 마카노. 램 칠리거리. 아 매운 거 너무 맛있겠다. 어 너무 냄새가 너무 설레. 와 진짜 맛있겠다. 어우 이거 맛있겠다. 와. 우리 인도 요리 진짜 오랜만에 먹어. 옛날에 연애 초에 한 번 먹고 안 먹은 것 같아. 맛있어? 어머! 와.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너무 좋아해. 저 난에 저거 진짜 맛있어. 아 너무 맛있지. 난 저거 끝도 없이 들어. 와. 아 너무 맛있어. 아유 잘 먹는다. 엄청 고소해. 응. 이거 뭐였지? 버터.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이제 우리 지금부터 치매 예방해야 돼. 진짜로. 젊은 나이에도 오잖아.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오빠를 못 알아보면 어떡해? 어떡할 거야? 누구세요? 막 이래? 응. 모두 다 알아봐. 집도 알아보고 막 고양이도 다 알아보는데 오빠만 못 알아봐, 내가. 오빠만 쏙 빠졌어, 내 기억에서. 어? 그건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의도적이야. 의도가 있는 거 충분히 의도적이야. 집을 알아보는데 남편을 못 알아본다고? 집을 못 알아. 오빠만 쏙 빠졌어, 내 기억에서.
오빠야 못 알아봐. 내 기억에서 오빠가 사라졌어. 어떡할 거야? 네가 기억을 잃으면 나는 난 네 친구 200명 알고 있잖아. 모두한테 너 소개시켜달라고 얘기해. 아, 그치. 그리고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식당을 잡을 거야. 와, 좋은 답변이야. 그리고서는 또 잊어버리면 또 소개팅하고? 어어. 계속 똑같은 옷 입고 나고. 그러면 나는 너 아는데 넌 나 모르는 거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 이게 되게 슬픈 거고 나 못할 것 같아. 어? 울어? 아니. 뭐야? 어? 진짜? 어, 뭐야? 어떻게? 갑자기 몰입했어. 뭐야? 눈물 없는 줄 알았는데 이장원 씨? 어, 빨개졌어. 너무 사랑하셔서.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저렇게 말하니까. 아, 근데 갑자기 울컥하던가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드라마를 보거나 막 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아내가 하니까 그건 너무 싫더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유세 씨는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아내분이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저도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굉장히 슬플 것 같긴 한데. 네. 제 아내도 배다 씨처럼 좀 연기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며칠을 유심히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유심히 봐. 내가 곳곳에 장치를 좀 해낼 거야. 내가 볼 때 유세윤은 그걸로 콘텐츠 만들 것 같아. 콘텐츠 만들 것 같아. 너무 슬플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역으로 묻는 거야, 나한테?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어떤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널 못 알아봐. 어. 집, 차, 고양이, 고모? 울컥했어? 우는 거예요? 그만 얘기하자.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슬퍼. 둘이 왜 그래, 오늘? 울어, 울어! 울어요! 근데 이게 저기 사랑하는 사람이 그랬다 하면 이거 진짜 그럴 수 있지. 나도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근데 되게 슬프다. 이렇게 진짜 상상해봤어? 상상해봤는데. 오빠한테서 내가 지워지는 거야? 울지 마. 울지 마. 다 기억나. 아야. 난 별로 베이비, 생각하고 기억나? 싶지 않아. 그때 가서 생각할래. 너무 슬퍼서 생각할 수가 없어. 그 어떻게 하겠냐고. 되게 감동적이다. 좋아하는. 나 지금 울고 있어. 혹시 나 못 봐? 저게 우리 저기 두 분의 치명적인 어떤 거 동상이몽이네.